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길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소리는 청나라 군대들한테 쫓기워서 이 칭마 가산제거의 안에까지 겨우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이 청나라 쪽에서는 비록 2만 명이라는 이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왔었지만 그래도 그 칭마 가산제거 안으로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놈들이 웬만큼 사나운 놈들이어야 말이었죠. 하여서 이 관직이 좀 되는 사자를 파견하여서 이 단판하려 들어보내기로 했었는데요. 그러자 이 사자놈은 들것에 척 앉아서는 주위에 25명 군사들이 호위를 받으면서 멋있게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외부 사람들이 이곳 칭마 간산제고로 들어가려면 보통 두 눈을 꽁꽁 가리우고 그 칭마 간산제고의 사람들한테 끌리워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자놈은 바락 화를 냈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내 뉘기인지 모르니? 내는 청나라 황실이 정품 오관이다 이놈들아. 엄연히 큰 벼슬을 갖고 있는 어르신이라 이 말이다. 근데 뭐? 내보고 눈을 가리우고 니네한테 끌리워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 눈을 가리우는 거 오케이. 하지만 대신 나 이 들것에 앉아서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내 들어갈 건데. 그래. 니네 어찌게? 그러자 그 지역을 지키고 있던 칭마 간산제고의 부하놈들은 난처해 하는데 단판을 하러 온 사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못 들어가게 해서 이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여 그들은 이 놈들이 두 눈을 다 막고서 자기네가 들 것을 처음 메어서 그 칭마 간산제고의 안에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칭마 간산제고의 나와바리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온 하루 동안은 꼬박 걸어 들어가도 못 들어간 거였다는데요. 예헤. 이거 뭐가 이리도 멀다냐. 그 들것에 앉아서 들어가는 것도 참으로 답답하구만 그래. 이 사자놈은 비록 들것에 앉았지만 눈은 가리워서 답답하다고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한 쌍이 눈동자가 있었는데요. 저놈 저거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것에 앉아서 들어와? 저놈 저거 아주 재밌는 놈이네. 뚜리사는 그 사자를 보면서 이 도끼 눈을 부릅뜨며 입을 쩝쩝 다시고 있는데요. 네, 이 사자로 파견 놈은 문관이다 보니 여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안에 다 도착하자 이 놈들이 두 눈을 가리웠던 수건들을 풀어주었고 드디어 사자놈은 이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요. 여기가 그 마정놈들이 둥지 틀고 있다는 소굴이야. 참으로 이 형편없기 짝이었구만. 이 사자놈은 안으로 척 들어가서는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그 뚫어판을 내려다보는데요. 내는 저 높으신 황제 폐하가 보낸 사자다. 내 명이 곧 황제 폐하의 명인데 니 이렇게 해뜨득 자빠져서 아이러나겠니? 뭐? 하차. 그러자 뚫어파는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앉은 채로 그놈 꼬라지를 째려보는데 그러자 이 사자놈은 혀를 끌끌 차더니 이래 배운 게 없는 무식한 마적대 놈들이라더만 딱 그냥 그만하네 뭐. 그래 어찌됐든 내가 어명을 전한다. 잘 들어라. 여기 짱조린이라고 있지. 그놈을 당장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 내 너희네 그 무식한 대가리는 그냥 그대로 붙어있게 놔둘게. 근데 말이다. 그러할 일은 아마도 없겠지만 만약에 거절을 하게 되면 말이다. 저 밖에 우리 청나라 군대가 2만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 일단 명령만 떨어지게 되면 너희네 이 칭마 간산제고고 뭐고 하는 지역을 이 평지로 확 밀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어떻게 잘 알아들었나? 이 예의 없는 놈들아. 하차. 그거 듣자 하니까 이놈이 점점 막말하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뚜리산이 어이없어서 척 나서는데요. 이 청나라 놈들이 여기 칭마 간산제고가 어떠한 곳인지 이 뚜리산 어르신이 어떠한 어르신인지 벌써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놈들한테 아주 제대로 똑똑히 기억하게 해줄게요. 뚜리산은 다짜고짜 그 사자의 멱살을 잡아서 질질 끌고 가는데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 기고만장해 있던 사자놈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데요. 니들 지금 뭐 하자는 게야? 내는 저 황제 폐하가 보낸 사자다 이놈들아. 그리고 이 양국에서 말을 전하는 사자는 건드리면 아이 된다는 걸 니네 모르니?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자놈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큰 가마 앞으로 끌려가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이 사람 두세 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엄청난 크기 가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 곁에는 이 사자를 따라왔었던 25명의 청나라 군사들도 다들 무릎을 꿇고서 잡혀 있었는데요. 야들아, 이 큰 가마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이 장작들에 불을 피워서 펄펄 좀 끓여봐라. 그러자 왜요? 설마 지금 사람들을 저 안에 넣고 끓이려고요? 함께 따라가서던 짱조리는 화들짝 놀라서 이 뒤로 넘어질 뻔했었지만 그 침막한 산지구 안에 놈들은 그냥 아주 무덤덤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전에도 이러한 짓거리들 아주 많이 해봤다는 거겠는데요. 이어 뚜리사는 잡아온 사자놈을 그 가마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25명의 청나라 군사들 곁으로 데려가서 콱 굴려 놓는데요. 그러자 사자놈은 살아보겠다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 났었다고 합니다. 이제야 이놈은 그 마적놈들이 무서운 면을 알아챈 것 같긴 한데 이미 너무나도 늦었었는데요. 비록 곁에 굴려있었던 그의 25명의 부하들도 이 다들 살려달라고 난리 났었지만 이 사자놈이 제일 굉장했다는데요. 이 눈물 콧물을 막 흘려대면서 싹싹 빌어댔다고 합니다. 어라? 근데 너 지금 어디로 보니? 어? 다른 데로 보니? 그거 아니지 아니지. 그럼 아니 되지. 자, 대가리를 비틀고 이제 네가 육수가 된 물을 잘 봐둬라. 뚜리사는 그 사자놈이 대가리를 두 손으로 꽉 돌려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가마를 보이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있다 나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자 사자놈은 어떻게 그걸 눈 뜨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대뜸 눈을 찔끔 감고는 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뚜리사는 그 사자놈이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이, 니 계속해서 눈을 감고 아이 뜨게 되면 너희 두 그 눈가리를 확 파버릴 테라, 알았니? 어떠야? 또 죽기 전에 그러한 고통을 덤으로 받고 싶니? 그러자 사자놈은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두 눈을 쥐어뜨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침막한 산지고다 이놈들아.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봐라. 이어 뚜리사는 먼저 사자와 함께 온 청나라 군사들한테 다가가서는 이 대도를 척 뽑아 드는데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제일 먼저 뒤돌아보는 놈이 대가리를 콱 하고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나라 놈이 대가리는 툭 하고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사자와 기타 청나라 군대들은 다들 너무나도 놀라서 거의 기절해버릴 직전인데요. 이렇게 고개고개 자라난 관아의 놈들이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장면들을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놀랐니? 뭐 이런 거 갖고 다 놀라니? 이제 막 시작했다 이놈들아. 뚜리사는 싸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땅에 떨어진 대가리를 쥐어잡더니 가마 안으로 확 던져버리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뚜리사는 일어나더니 또 곁에 있던 부하놈이 대가리를 쾅 내리찍더니 또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뚜리사 이놈은 또 그 떨어져 나간 놈이 대가리 머리채를 쥐어잡아서 가마 안으로 확 냅다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툭툭툭 하고 잘라내고 가마 안에다가 찰랑찰랑찰랑 하고 던져버리자 그걸 보고 있던 몇몇 포로놈들은 드디어 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기절한만도 한대요. 야야 스톱! 이놈들을 찬물을 끼얹어서 깨우고 다시 시작하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뚜리사는 이 정도로 지독한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23명이 모가지를 따서 이 가마 안에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여대자 네, 그 가마 안은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청나라 남자들은 다들 이 머리카락을 평생 동안 쭉 길러왔으니 얼마나 길었겠나요? 그러한 긴 머리카락들 23인분이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물 위에 쫙 퍼져 있었고 또한 23개의 대가리들이 둥둥 떠서 잊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됐다 이제 그 두 놈은 자르지 말라. 우리네 태도를 이 놈들이 장군한테 알려야 할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태도를 보여주지 뭐. 이어 뚜리사는 그 사자놈한테로 어슬렁어슬렁하고 다가가는 거였었는데 아이고 어르신 제발 그냥 저를 총사시켜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도무지 저 안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어르신. 이 사자놈은 완전 미쳐나서 꽥꽥 소리 질렀지만 이미 목은 다 쉬어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요. 너 그래도 살려달라는 말은 아예 한다. 어? 그래도 이 최소한의 눈치 정도는 있는 놈이었네. 근데
그 아까 그 멋있고 당당하던 황제의 개는 어디 갔니? 너도 아까처럼 멋지게 합 지져보지 그러냐? 어? 이미 정신이 다 나갔고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린 사자놈은 뚜리싸니 말대로 왕왕 하고 개소리까지 쳐봤다고 하는데요. 늦었다. 어이, 거기 살려둔 두 명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그리고 여기서 본 거를 그대로 너희들 장군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알았니? 이 뚜리싸는 그 청나라에서 파견한 사자를 두 손으로 와락 집어 올리더니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가마 안으로 확 던져 넣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위쪽에서 그걸 바라보던 짱조린도 벌러덩 나자빠지는데요. 자, 나도 이제껏 웬만큼 지독한 마정놈들 다 봐왔었지만 근데 저 뚜리싸 저놈은 너무하다야. 저놈 저거 인간이 아닌데? 이거 와 하고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가마 안에서 이 뻐득뻐득 걸리면서 살려달라는 사자의 꼬라지는 그야말로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사자뿐만 아니라 이 23개 사람 대가리가 이미 기나긴 머리카락들을 휘날리면서 둥둥 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 이쯤 되면 우리네 태도는 제대로 전달이 됐겠지. 자 어디 보자, 이 국이 시원하게 됐나? 뚜리싼 이놈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는 인간 육수 한 바가지를 확 퍼내오더니 후루룩 하면서 맛을 보는 거였었는데 네, 그 장면까지 모두 다 생생하게 봐온 그 두 청나라 놈은 왱왱 거리면서 아래 위로 막 그냥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뚜리싸니 부하들은 다들 배를 끌어안고 하하하 거리면서 신나하는데요. 그렇게 겨우 살아난 두 청나라 포로는 또 두 눈을 가리운 채로 거의 하루 동안은 걸어서야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두 놈은 청나라 군관놈한테 들여가서는 며칠 동안 멍해서 입을 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뚜리싸니 한 놈도 아니고 두 놈을 살려보낸 거는 아주 정확한 판단이었었는데요. 왜냐면 그 중에 한 놈은 이미 아예 미쳐버렸었고 다른 한 놈이 그래도 겨우 제정신이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그가 봐왔었던 모든 장면들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뭐야? 산 사람을 끓는 가마 안에다가 집어넣고 끓인다고? 그것도 안에 23개 사람 대가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 육수를 맛을 본다고? 이놈들 이거 악마네 악마! 네, 사실 지금으로 놓고 보면 이 뚜리싸 이놈은 완전 정신분열 상태인 사이코패스 놈이겠는데 그놈이 시대와 아버지 뚜로판을 잘 만났기에 뭐 천하제일 총잡이꾼이고 칭마칸산제거의 제1행동대장이고를 하지 아니면 그냥 한 명이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였겠는데요. 사실 짱조리는 나중에 이 뚜리싸는 그냥 살려두고 자신이 쓸 수도 있었지만 요번에 이 비인간적인 사이코짓을 보자 다짜고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그 뚜리싸니 해왔던 소문이 전군에 퍼지게 되자 청나라 군대들은 다들 부들부들 떠는 거였었는데요. 이는 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기세가 다 꺾였었는데 뭔 전쟁을 또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청나라 군대의 군사 지휘관은 무조건 짱조린을 잡아야만 했다는데요. 아니면 그 서태후가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 칭마칸산제거 안으로 쳐들어가도 죽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안 쳐들어가게 되면 이 서태후한테 무조건 죽는 건데 뭘 선택하겠습니까? 야들아 출정이다. 그 짱조린 그놈이 대가리를 따야 우리가 살아남는 거다. 알아들었나? 네, 그렇게 청나라 군대들은 어쩔 수 없이 칭마칸산제거 안으로 쳐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청나라 군대들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